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달인 통달 박선호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통합과학 강의 이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단원의 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주의 과거를 보는 눈. 우리의 눈이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년 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보잔 말이야. 와, 엄청난 눈이네, 그지? 지금으로부터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그 137억 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어떻게 보냔 말이야. 그런 눈이 어딨어? 그 방법을 알아보자는 얘기죠. 되게 시적으로 써놨죠? 첫 번째 단원의 제목이 우주의 과거를 보는 눈, 두 번째 단원은 별에서 온 나, 그리고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 되게 재밌네요. 그죠? 우리의 눈을 키워보자는 말이죠. 자, 그러려면, 눈을 키우려면,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로 좀 바꿔보자는 말이야. 알았지? 자, 먼저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광속이라는 게 있어요. 광속. 광속이 뭐냐면, 속도예요. 빛의 속도. 그렇지, 그냥 속도야, 속도. 얼마나 빠르냐라는 거지. 그러면 원래 속도의 공식은 이런 건 들어봤어? 혹시 속도는 이렇게 되거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렇지? 얼마나 빨리 가냐 이거잖아. 뭐 같은 100m를 달려도 10초에 달리는 사람과 20초에 달리는 사람 차이가 있는 거잖아. 이거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됐지? 오케이. 이게 속도야. 속도를 우리가 velocity, 그래서 이제 v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광속도를 c로 쓰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t분의 s에서 나중에 우리 중력장에서의 운동할 때 다시 차근차근 해주겠지만, 여기서 이거를 이제 c로 바꾼 거야. c. 알았지? 그 다음에, f가 뭐냐면은 f는 진동수라 그래. frequency, 그래서 진동수라 해서 얼마나 똑같은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뭐 1초 동안 똑같은 걸 반복하느냐. 띵 하고 띵 이거 하고 그럼 이게 진동수가 누가 큰 거야? 첫 번째 게 진동수가 큰 거야. 이게 이거부터 진동수가 큰 거야. 그러니까 이 진동수는 개념이 뭐냐면 보통 이제 헤르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단위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초 1초에 몇번몇 번을 다다다다다 똑같은 걸 반복하느냐? 똑같은 걸몇번 반복하느냐? 이게 진동수야. 알았지? 그다음 이제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람다라고 그래서 람다로 읽어요. 이건 파장이라고 그래. 파장. 자, 이렇게 진동하면서 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만히 오는 게 아니고 띵띵띵 하면서 그게 나한테 도달한단 말이야. 소리나 빛 같은 것이 나한테 올 때, 그냥 물질적인 특성도 있고, 입자적인 특성도 있고, 파동적인 특성도 있는데, 얘네들의 어떤 특성이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도달한단 말이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파동이라 그래. 물결이 치듯이. 물결이 치듯이. 알았지? 파도 치듯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루라고 하. 마루까지 거리. 또는 골이라고 그래. 골.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이걸 바로 파장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거기 옆에. 마루와 마루 보이죠? 그다음에 골과 골 보이죠? 요거를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파장은 한번 진동하는데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야. 그지? 한번 똑같은 게 반복될 때 여기서부터 띵, 띵, 그지? 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띵, 띵 여기까지 될 때.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한번 진동할 때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 두 개를 한번 곱해 볼래? 두개 곱해 보자. 두 개로 곱해 보자. 프리퀀시와 람다를 곱해 보자. 진동수와 파장을 곱하면 1초에 이거 분수잖아. 분수. 단위가 분수잖아. 1초에 몇번 진동하느냐? 1초에 몇번 진동하느냐? 번이죠? 그런데 한번 진동할 때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한번 진동할 때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잖아. 그러니까 이게 번 되고 초분의 길이가 되잖아. 1초에 몇 번, 얼마나 가느냐라는 게 속도가 되잖아. 그래서 광속은 결국은 F 람다가 되는 거야. 알았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알았지? 파동의 진행 속도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는데 바로 F 람다다. V는 F 람다. 그걸 V를 C라고 표현한 것뿐이야. 알았지? 그러면 이때
이제 옆에 그 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은 밧줄을 이렇게 띵 했을 때 이렇게 밧줄 자체가 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밧줄을 말이지 이렇게 띵 했을 때그줄 자체가 뱀이 이렇게 요동치듯이 가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에서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게 이렇게 되는 형태가 나한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오지는 않죠.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움직임이 계속 전파되는 거죠. 너희들 혹시 그거 알아? 호수에 모자가 떨어졌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거 나한테 오게 하려고 큰 돌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모자보다 더 뒤에다가 슉 던졌어. 그러면 붕덩 해가지고 막 출렁 출렁하지. 그리고 그 모자가 나한테 와안 와? 안 와. 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만 내려갔다만 하지 안 온다니까. 그거 바보 짓이야. 바람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차라리 오겠지. 그렇게 하면 오는데 모자가 떨어졌는데 그 모자를 나한테 오게 하려고 큰 돌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모자부터 더 뒤쪽이 쭉 던져가지고 출렁 하면 그게 이제 나한테 쑥쑥쑥쑥 해가지고 나한테 올것 같지만 자기 자리에서만 계속 오는 거야 그냥. 대신 그게 돌 부분, 그다음 모자 부분, 더 가까운 부분이 출렁출렁하는 게 전달될 뿐인 거죠. 이런 게 파동의 성질 개념이야. 그렇지? 원자 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근데 중성자는 전기 성질이 없기 때문에 양성자 때 플러스예요.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길이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계단이 이렇게 끊어져 있지. 사이 값은 에스컬레이터처럼 쭉된 거는 연속적이지만 높이가 계단은 대부분 이게 직각으로 뚝뚝뚝 끊어져 있잖아. 그것처럼 전자가 돌아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깥 쪽에 있는 핵 바깥쪽 원자 핵이라고 하고 원자 핵 바깥쪽에 전자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전자들이 돌아다닐 때이 에너지를 갖는 정도의 수준이 있어요. 이 수준이란 뜻이야, 수준. 그리고 이건 위치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걸 에너지 준위라고 그래. 따라해봐.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야. 교과서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따라해봐. 에너지 준위. 그렇지. 에너지 준위라고 그래.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수준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같은 만약에 한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다. 그럼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야. 그럼 에너지가 낮으면 안정한 거야. 알았죠? 에너지 준위. 그래서 이건 에너지가 낮은 거야. 근데 이게 두 번째 껍질이나 세 번째 껍질을 가면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F가 이게 에너지야, 에너지. 전자, 들뜬다. 바닥 상태로 가라앉는다. 이런데 이건 들뜬다 그래. 들뜬다. 야! 나 열받았어, 씨. 가만히. 어우! 그럼 사람 이게 어떻게 돼? 불안해 보이지? 에너지가 커져 보이지? 그러면 불안한 거야. 이건 불안한 거야. 이렇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야. 불안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첫 번째 껍질에 있었으면 안정한 상태야. 알았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얘는 안정한 상태에서, 첫 번째 껍질에 있어서 안정했었는데, 들뜨면서 불안해진 거지. 원자가. 또는 반대로 얘는 불안한 상태에서, 불안정 상태에서, 안정 상태로 바뀐 거지. 가라앉으면. 사람이 에너지가 없고, 그러면 차분히 앉아서, 나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러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들뜬다 표현하는 거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바닥 상태로, 그렇지? 다시 가라앉는 거야. 자기가 전자를 제일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 들떠 있지 않고, 위로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로 가지 않고, 첫 번째 껍질, 자기가 원래 있을 수 있는 껍질에 그대로 있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야. 바닥 상태로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할 때는 에너지 흡수.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갈 때는 에너지 방출이야. 그런데 이때 이 에너지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이의 에너지 수준, 다른 말로 에너지 준위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값이 아무 값이나 다 부드럽게 다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형광등 말고, 형광등은 안 되고, 백열등이라든지 핸드폰에 있는 그
나오게 하는 거 있지? 발광시키는 거. 핸드폰에 있는 발광장치는 모든 빛이 다 나와. 옆에 동그라미 쳐. 백열등. 백열등이 뭐냐면 이렇게 알처럼 생긴 거. 저렇게 생긴, 이렇게. 이게 백열등이야. 이건 형광, 길쭉하게 생긴 형광등이고. 백열등이나 휴대전화의 조명들은 모든 색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리즘 알죠? 프리즘. 다른 말로 분광기. 빛을 분산시키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은 빛을 통과시키면 첩에 다 있죠, 여기. 여기 모든 빛이 다 들어와요. 모든 빛이 다 들어오는데 굴절률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굴절률의 차이가 나서 빨간색은 조금밖에 안 꺾이는 거야. 조금만 꺾이는 거야. 빨. 그다음에 잘안 보이나? 보라색인데 이러면 빨. 그다음에 주. 이게 좀더 꺾이는 거야, 이제. 주. 노. 더 꺾이는 거야. 초. 더 꺾이는 거야. 파. 더 꺾이는 거야. 꺾이는 게. 남. 보. 다 있다, 그치? 와우. 이렇게 꺾여서 빨주노, 초파남보가 다 이제 있다는 거는 분광. 그게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프리즘 현상이 뭐야,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비 오고 나서 그 물방울이 흩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흩어지면 뭐가 보여? 이 무지개색이 보이잖아. 그치?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오케이?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퍼뜨리는 걸 이제 우리가 프리즘 또는 분광기라고 하는데 그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분산시켜서 보면 다 있다고. 근데 이때 빨간색, 정말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다 있다는 거야. 이 사이값이 사실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단 말이야. 이게 뭉개도 될까? 이다 있단 말이야. 여기 다 연속적으로 다 존재한단 말이야. 연속적으로 선으로만 저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연속적으로 존재하죠. 숫자. 그죠? 그죠? 아, 여기 다 연속적으로 쫙 있습니다. 됐지?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따라해봐. 연속 스펙트럼. 다시 따라해봐. 연속 스펙트럼. 오케이.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수소를 그 고압의 방전에다 계속 지져. 수소 기체를 집어넣고 수소 기체의 고전압 방전관이 있어요. 수소 기체 방전관이라는 게 있는데 수소 기체를 집어넣고 전기를 지직지직지직 집어넣어서, 알았지? 수소 기체를 집어넣고 지직지직지직 전기를 지져가지고 그 기체들이 되게 들뜨게 만든 거야. 다 이런 아까 우리 들뜬 거 있죠? 바닥 상태에 있었던 전자들이 다 바깥쪽 껍질로 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던 수소들을 가만히 놔두면 얘네들이 자연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가라앉으면서 자기가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여기 들떠있던 놈들이 이렇게 들떠있는 수소가 하나는 아니니까. 수소 기체가 하나, 수소 원자들이 하나는 아니니까 이 정도 떨어지는 나오는 것도 있고, 19 나오는 것도 있고, 18 나오는 것도 있고, 이거는 흡수할 땐 들뜨는 거고, 들떠있는 상태니까. 고전압의 방전관은 엄청난 에너지를 줘서 다 들떠있게 만든 거야, 수소들을. 그래서 걔가 19를 뿜어내면서, 18을 뿜어내면서, 15를 뿜어내면서, 10을 뿜어내면서, 아니면 또 여기서 5를 뿜어내면서, 3을 뿜어내면서, 바닥 상태로 가라앉으면서, 그거에 파장에 해당되는, 그치, 빛을 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빛이 안 나온 거고 이것만 나왔잖아. 이게 선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이건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야. 선 스펙트럼은 다 불연속 스펙트럼이야. 띄엄띄엄 나오잖아. 띄엄띄엄띄엄. 그지? 얘네들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들떠있던 게 바닥 상태로 가라앉으면서 뿜어내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방출선 스펙트럼. 뿜어냈으니까. 반대로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 전구에는 백열등이 이게 다 있잖아. 그럼 이게 빛이 다올 거란 말이야. 오는데 방금 그 기체가 다 냉각돼가지고 차가운 상태로 바닥 상태에 있는 거야. 자, 다 바닥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쭉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먹는 거죠. 어떤 거는 이만큼을 먹어버리고, 어떤 거는 이만큼 먹어버리고, 어떤 건 이만큼 먹어버리고, 어떤 건 5를 먹어버리고, 어떤 건 3을 먹어버리고, 어떤 건 1을 먹어버리니까 그 부분이 비어버려요.
똑같죠, 위치가. 여기 위치가 똑같아야 돼요. 그 부분이 구멍이 납니다, 이렇게. 왜냐면 걔가 그만큼의 필요한 에너지를 먹어갔기 때문에 빛이 없어졌잖아요. 빛이 없어졌잖아요. 그 부분이 새카맣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스펙트럼이야? 연속이야? 아니면 선 스펙트럼이야? 당연히 선 스펙트럼이지. 그런데 흡수선 스펙트럼이야. 그 부분이 새카맣게 돼버렸으니까. 그 부분이 새카맣게 돼버렸으니까 빛을 먹어버린 거야. 그 부분의 파장빛을. 이게 여기에 수소를 넣느냐, 헬륨을 넣느냐, 리튬을 넣느냐, 라튬을 넣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야. 지금 눈을 키우는 거야. 우주의 과거를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뜨거운 기체냐, 차가운 기체냐, 잘 기억해도 뜨거운 건 이거 들뜬 상태야. 열받은 상태야. 열받았어! 나 불안해. 가라앉을 거야. 이건 차가운 거야. 바닥 상태야. 들뜬 상태. 들뜬 상태의 수소 원자가 있는 거야. 이건 바닥 상태. 바닥 상태에 있는, 그렇지? 바닥 상태에 있는, 가라앉아 있는, 오케이? 오케이, 됐지? 이렇게 숫자로 만들어내는 걸 양자화라고 그래. 퀀텀이라고 하잖아. 양자화. 이렇게 얘네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를 숫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로 만들어준 거를 우리가 양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았지? 숫자로 만들어서요.